이번 시간은 기본 작업의 셀 서식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엑셀 2010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파일에 가셔서요. 열기 클릭하시고 그다음 여러분 교재에 수록된 CD 데이터를 설치하셨다면 C드라이브에 2급이라는 폴더가 있으실 거고요. 이론에 가셔서 기본 작업 다시 2번 파일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이제 기본 작업 다시 1번 예제 시트가 보이실 거고요. 같이 저랑 실습하고 나서요. 결과 시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 작업 2-1, 2-2, 2-3에서 예제가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옆에는 결과 해서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시험에서 기본 작업 두 번째 문제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다섯 문항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10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도요, 기본 작업 다시 이 문제를 같이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2-1번 예제 시트 클릭하셔가지고 다섯 문항의 서식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I1까지 선택하셔갖고요. 제목 서식입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작업하실 때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홈탭을 이용하셔서 병합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 교재에서는 범위를 지정하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홈탭을 이용해서 글꼴과 맞춤과 표시 형식을 이용하셔갖고 지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면과 같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셔갖고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마다 편한 게 있으실 거예요. 나는 위쪽 메뉴가 편한 사용자가 있고요. 나는 대화 상자 이런 창을 통해서 작업한 게 편합니다라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해 놓고 작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또 표시하는 방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클릭할 수 있고요. 또는 키보드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을 누르셔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통해서 작업을 하신다면 맞춤 탭에 가셔서요. 셀 병합을 하겠습니다라고 텍스트 조정에 오셔서 셀 병합을 체크하시고요. 가로와 세로에 대해서 각각 가운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가로에 가셔서 가운데, 세로에 가셔서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과 셀 병합이 체크된 상태에서 그 다음 글꼴입니다. 글꼴 탭에 가셔서 휴먼 예체로 글꼴을 바꾸고자 합니다.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휴먼 예체를 찾으셔도 되고요. 한참 찾아야 될것 같다라고 하면요. 글꼴에다가 휴자부터 한번 입력해 봅니다. 휴, 그 다음에 먼 입력하고요. 예체라고 입력하면 예, 휴먼 예체가 바로 표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스크롤바를 찾는 게 편하다면 스크롤바 이용하시고요. 직접 입력할 수도 있으실 거고요. 크기는 이제 16입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굵으면서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글꼴이죠. 그래서 굵은 기울인 꼴. 밑줄은 이중실선 하겠습니다. 밑줄이 현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중실선으로 두 줄로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이중실선 선택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제목에 대해서 글꼴과 맞춤에 대한 서식을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테두리와 맞춤 서식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I11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테두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홈탭에 가시면 글꼴 그룹에 테두리란 도구가 있고요.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요. 중간 위에서 쭉 내려왔을 때 모든 테두리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해주시고요. 두 번째 A3부터 I11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라.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홈탭에
맞춤 그룹에 가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이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목행에 대한 서식인데요. A3부터 I3까지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업하실 거면 홈탭을 이용하신 게더 편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홈탭에 굵게, 그 다음에 셀 음영은 표준색의 빨강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음영은 색깔을 채우는 거고요. 채우기 3개 가셔서, 표준색에 가셔서 빨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C4부터 C11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텍스트 조정의 셀에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C열의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오른쪽에 살짝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글씨 크기를 작게 해도 되는데, 셀의 맞춤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글꼴 크기가 좀 작아지면서 모든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이나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셔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오셔서요. 맞춤에 가셔서 셀의 맞춤이라는 옵션, 텍스트 조정에서 셀의 맞춤을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글꼴이 약간 작아지는 걸 느끼실 거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E4부터 E11까지 선택하시고요. H4부터 H11을 선택하는데 두 개의 영역을 동시에 선택해서 작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E4부터 E11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를 지정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4부터 H11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표시 형식에 가시면 쉼표 스타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I4부터 I11까지 가격 순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요. 숫자 뒤에다가 윗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시고요.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에 현재 G/P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윗자를 입력하셔갖고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 가격 순위가 숫자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신할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셔도 동일한 결과로 화면에 이제 숫자 뒤에 윗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샵이라는 거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입니다라고 교재에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또그 외적으로도 샵 말고 숫자 0, 그러니까 샵이라는 것 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이고 또는 0도 있습니다. 그다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는 쉼표가 있습니다. 해서 숫자에 관련된 코드와 시간에 관련된 코드, 날짜, 문자에 대한 관련된 코드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교재를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C4부터 C11까지 선택하고요.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다가 제품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제품명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내 커서가 어디에 있던지 제품명 영역을 선택하겠다. 이름 상자에 가셔서 제품명 선택하시면 그러니까 이름을 정의했던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네, 간혹 사용자가 실습을 하시다가 오타가 있었어요. 제품명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뭐 오타가 있거나 또는 범위를 C4부터 해야 되는데 C5부터 잘못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 없나요? 수정할 수 없나요? 가능하시고요. 하시는 방법은 수식 탭에 가시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셔갖고요. 제품명 이름을 잘못 정의했는데요. 그럼 선택하시고 삭제 누르시고 새롭게 작업하시면 돼요. 잘못된 범위가 하나 있어 삭제하겠다. 그럼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도 나오죠. 확인 누르면 잘못 이름 정의한 걸 삭제할 수 있고 새롭게 또 범위 정하셔갖고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 정의하실 때는 범위를 지정하셔갖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교재에서도 이름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름 정의가 되셨다면 D4부터 D11까지 선택하셔서요. 날짜에 대한 서식입니다. 범위 정하신 상태에서 셀 서식 가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날짜에 대한 서식인데요. 현재는 연도가 네 자리에, 월두 자리에, 일두 자에, 구분 기호는 하이픈을 사용했습니다. 문제에서는요, 연도는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먼스의 약자를 사용한 M이라는 거는 두 자리로 표시할 건데, 뒤에다가 월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픈은 지울 거고요. DD는 데이 약자에 써서요, 1을 두 자리로 표시할 건데, 뒤에다가 1이라고 붙이겠습니다.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띄우시고요. 요일을 표시하는데요. 요일은 A를 세번 입력하면 요일이 한 글자로 나오고요. A를 네번 입력하면 요일은 세 글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요일을 한 글자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AAA까지만 입력하고 가로 닫고 확인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월과 일, 요일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일에 대한 서식이 적용이 됐고요. 실습하신 후에 결과 시트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실습하신 내용과 결과 내용과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2-1번 예제를 통해서 5가지 서식 작업을 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2-2번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셀에다가 제목인데요. 앞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문서에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영자 앞에다가 더블 클릭하셔서 커서를 만드셔도 되고요. 수식 입력줄을 가셔서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글 자음을 입력하셔서 입력하는 방법.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합니다. 자음이라고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있는데 미음을 한번 입력해 봅니다. 미음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일반적으로 삽입하는 도형이 표시가 되고요. 1번부터 9번까지 표시가 되는데 보기 변경을 눌러서 문제에 제시된 모양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다면 마우스로 클릭. 같은 방법으로 현황에서 황자 뒤에다가 미음 누르고요. 한자 키 눌러서 현재 9번까지 없다. 그러면 보기 변경 눌러서 넣고자 한 특수문자 선택하시고 삽입 버튼 누릅니다. 그러니까 클릭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목에 대한 특수문자를 삽입하셨는데요. 한글 자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미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넣을 수 있고요. 또는요, 이응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동그라미 안에서 제가 위쪽에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응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하게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입력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교재에서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기역부터 히읗까지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는 이거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요,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가면요, 삽입에 갔을 때, 뒤쪽에 가시면 기호라고 있습니다. 기호를 눌러서, 현재 글꼴에 가로 영문자, 아까 이응을 눌러서 입력할 수 있었던 기호들 있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기술 기호, 그 다음에 뭐 통화 기호, 쭉 움직여 보시고, 내가 넣고자 한게 도형이면 도형 이렇게 찾으셔가지고요. 또 넣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글 자음에 미음을 통해서 입력을 했는데 나는 삽입에 가서 기호에 가서 도형에 가서 난 선택하고 삽입하겠다 하셔도 동일한 특수문자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마다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제목에 대한 특수문자 삽입을 하셨고 두 번째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서 보통 맞춤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맞춤에 대한 서식들은 뭐 가운데 맞춤, 뭐 텍스트 방향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외적으로 좀더 세부적인 작업을 하실 때는 셀 서식이란 대화 상자를 통해서 작업하는 게좀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범위 정한 상태에서 셀 서식 가시고요. 맞춤 탭에 가셔서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있습니다. 가로에 가시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그 다음 글꼴에 가셔서 문제에서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서체 찾으셔서 선택해 주시고요. 찾는 게좀 어렵다 하시면 직접 궁서체라고 입력하셔도요. 궁서체를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스타일 굵게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첫 번째 특수문자, 두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까지 작업하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A3부터 A4를 선택하시고요. 같은 서식을 또 다른 영역에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첫 번째는 그냥 선택하되 두 번째부터는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를 선택합니다.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3부터 I3까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를 클릭합니다. 자, 세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C4부터요. F4까지 숫자 1, 2, 3, 4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 뒤에다가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분기라는 글자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셀 서식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갑니다. 그 다음 G/C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기라는 내용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큰따옴표 묶어서 슬래시 4분기라고 입력하고 큰따옴표를 닫습니다. 그래서 큰따옴표 묶어서 입력하는 내용을 문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슬래시 4분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 1, 2, 3, 4는 그대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시고 큰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화면과 같이 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I7셀에다가 거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7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한번 누르시고요. 기존 사용자 이름이 나온다면 지우셔도 되고 또 물론 그냥 두셔도 상관없지만 좀 깨끗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지우시고 문제 제시된 최하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I7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를 표시하겠다. 메모 표시 숨기기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간에요.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메모의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가셔서 맞춤 탭에 가시면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 네, 맞춤의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입력한 글자 크기 정도로 메모 상자의 크기가 조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또 다섯 문항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내용이 맞게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2-3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섯 항목의 서식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 셀 서식에 가셔서 맞춤 탭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셀 병합을 체크하겠습니다.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글꼴에 가셔서 궁서체라고 입력하시거나 스크롤바를 이용하셔서 궁서체를 찾으시고요. 크기는 15라고 선택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직접 크기는 15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선택합니다. 그래서 맞춤 탭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셀 병합을 체크하셨고, 글꼴에 가셔서 궁서체와 굵은 기울임꼴과 크기를 15로 지정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A4부터 A11까지 현재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데, 오른쪽까지 약간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열 너비가 좁아서 표시가 안된 거고요. 물론 열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데, 현재 A열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다 표시하고자 합니다. 네, 셀 서식에 가셔서요. 맞춤 탭에 가시면 되겠고요. 셀의 맞춤이라는 옵션을 선택하면 현재 셀에 맞춰서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약간 글씨 크기가 작아지겠죠? 만약에 열 너비를 조절하면 다시 글씨 크기가 정상 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셀의 맞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이름을 도서명이라고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다가 도서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4의 정가 숫자가 입력되어 있고요. 떨어져 있는 영역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는 그냥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I4부터 I11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영역을 동시에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나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시면 예, 화면과 같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 형식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오른쪽 형식에 가셔서 샵, 콤마, 샵샵 0 또는 샵, 콤마, 샵샵샵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원자를 붙이겠습니다. 글자가 하나라면 큰따옴표를 생략하셔도 되고요. 나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원자를 큰따옴표 묶어서 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범위 정한 영역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원자가 표시돼서 예,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C4부터 C11까지 영역을 복사라고 했습니다. C4부터 C11까지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복사라는 도구, 우리 홈에 가시면 클ipboard에 복사, 단축키로는 Ctrl C를 누르셔도 돼요. 복사 한번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요. A15부터 A22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요. 조금 전에 복사한 값을 여기다가 곱하랍니다. 그럼 범위 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셔서요. 아래쪽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다시 한 번만 누르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값을 곱하겠습니다. 곱하기. 그리고 값만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붙여넣기에 값을 선택하고 연산해서 곱하기를 선택하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서식은 복사되지 않고요. 2만 원, 18,000 원, 23,000 원 그냥 숫자 값만 청구 금액에다가 곱해가지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삼행부터 11행까지 선택하시고요. 행 높이를 18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 머리글 3부터 11까지 선택하시고요. 행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행 높이라고 있습니다. 행 높이 값을 숫자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A3부터 I11까지 선택하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글꼴에 예, 모든 테두리에 가셔서요. 예, 모든 테두리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작업을 하시고요. 내가 5개의 서식 작업을 했는데 맞게 되어 있나?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예, 작업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기본 작업의 두 번째 출제가 되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서식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